일단 말을 다 죽이겠다. 어, 이게 좀비라 갖고 야들이. 어, 유일하게 제 방패를 부술 수 있는 놈들이에요. 모든 병사 다 통합해서. 그렇지. 우리 지원군 들어왔어요. 첫 번째, 처음으로 우리 지원군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많이 죽었어요, 지금. 어, 100명 가까이 부상 났네요. 아군 지원군 들어옵니다. 야,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밀리네. 아군수가 현저히 많이 줄었죠. 적군 700명 잡았어. 아직까지 멀었다. 아군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없어, 전멸이야. 와, 스파르타가 전멸해서 처음으로. 뭐 1군이었으니까. 자, 일단은 2군하고 합류해서 싸우겠습니다. 2군 등장. 스파르타는 3군까지 간 적이 없어요. 역사가 없습니다. 야, 역시 총력전이라서 그런지 재밌는데. 다양하게 나오네. 자, 적군 774명 클리어. 774명 잡았고 아군 185명 다쳤네요. 네, 개울량이 구출했고 평판 15 됐네요. 자, 이제 야들을 이제 싹 다 꼬셔가고 팔아야지. 우리 지금 뭐에 사업하러 온 거야? 자, 온온다가를 돌려봤습니다. 항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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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구출해주니까 좋아하네. 온온다가 뺏었어. 야, 주전 가서 팔고. 여행자? 야는 일본 여행자인 것 같은데. 닌자요? 보러 준 게 없자. 몸값을 팔겠어. 12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스파르타가 엄청 세죠. 온온다가 다시 되찾았고. 미치 아즈텍은 그 느리지 말자고. 아즈텍? 아즈텍? 아즈텍까지 밀어버릴까? 아즈덱을? 아즈덱이라. 아니 아즈덱은 건드리지 말자. 괜히 귀찮아져. 어, 서로 몸에 안 좋은 거는 하지 말자고. 어, 이제 아시아로 돌아가야 됩니다. 일단 스파르타 성에 한번 들려갖고 병사 다시 채우고 우리의 고향 아시아로 돌아갑시다. 아시아로 돌아간다. 32,000원 마이너스. 이제 슬슬 뭐야? 밀라가 성 왜 또 뺏겼지? 말리가 성 분명히 내가 뺏었는데. 야들 이거 뭐 오늘 심연 났나 본데. 몇 명이 이거 방금 뺏었지? 맞네, 이거 방금 뺏겼네.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께 알려라. 내가 왔다고. 이순신은 거기서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막 이순신 캐리하는 거 아니야? 자, 말라가 살아있는 이순신 장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라그 열사는 포르투갈의 포로로 붙잡혔습니다. 가자! 이순신 잡으러! 자, 성벽이 무너졌고요. 이제부터 전면전입니다. 전부터 진격! 야, 그냥 뚫어봐! 돌파! 그렇지, 그냥 돌파가 중요한 거지. 와, 이거 뭐 똘똘 뭉쳐있네. 이순신 발견. 분병대부터 처리할까? 여기에 제 생각보다 괜찮은 놈들이 많거든요. 알았어. 공병은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편전 있네? 편전은 로얄인데.
와, 야들은 뭐야? 그리스라고? 그리스 징직병. 야, 들어올 때 벌써 피가 반피가 됐어. 편전한테 몇 대 맞으니까. 야, 편전이 무섭네. 뭐 말 타고 그냥 돌진해서 들어왔는데 피가 거의 반피인데. 이거 뭔 상황이지? 어, 편전은 진짜 세네요. 이게 아들이 애기살 갖고 쏘는 그 아들 맞죠? 엄청 아픈 아들. 됐어. 가자! 어, 체력 따르는 거 봐. 거의 증발했다. 자, 어제 100명밖에 안 되니까 빨리 처리하고, 어? 한잔하자고, 어? 뭐야, 저, 영국 병사들은. 시대가 다르잖아? 자들은 늘의 상소, 여기는 중세야. 시대가 다른 놈들이 나왔어, 지금. 어, 굉장하고 멋진 친구들이 나왔는데? 자, 싸그리 잡고. 위에 자들 잡으면 되죠. 조선시대 또 평곤 기수가 이게 아들 파괴를 애기살이라는 게 이게 너무 엄청나다 카드네, 진짜. 이게 실전 배치를 했던 건데 어마어마했다 카드네. 막 가보시고 보고 다 뚫어보고 막 미쳤다 카드네. 까꿍! 동무님이 가면 갈수록 뭐 이름이 이상해지고 있어. 어, 이름 계속 바꿀 겁니까? 어, 한 개로 고정하십시오. 어, BF 달고, 이제 슬슬 BF 달 때 안 됐나? 어, 동무님은 달아야 돼. 아시겠습니까? 어, 누구 건,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하란 말입니다. 어, 편곤 기수가, 그니까 이 애기살이라는 게, 어, 맞으면은, 없어집니다. 이제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싹 다 잡고. 어, 저희는 정확하게 이제 반란군 진압하러 왔는데, 어, 쳐다보니까, 조선 정예 병사들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네요. 총통수 자, 그 다음. 그렇지. 야, 오른쪽 팔등에 화살 한번 꼽혔어. 참, 99명 적군 320명. 뭐야, 안에 또 있어? 자, 야, 이순신 맞지? 잠깐만, 이 친구 이순신이잖아. 어, 이순신 장군 맞네요. 자, 붙잡았고요. 자, 일단 이순신 장군을 포로로 붙잡았습니다. 어, 반란군이죠. 어, 반란군을 잡았고. 이순신. 근데 그렇게 별로 포로를 많이 잡진 않았네. 포로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자, 정복하고 대기. 자, 여기서 스파르타를 이제 내일은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깟.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봅시다.